가수 태진아 씨와 강남 씨가 지난해 전통시장으로 호흡을 맞춘 데 이어 이번에는 재미있는 가사가 돋보이는 사람 팔자로 인기몰이에 나섭니다. 두 사람은 신체 사이즈부터 목소리까지 비슷해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데요. 태진아 씨와 강남 씨의 사람 팔자 재킷 촬영 현장에 생방송 스타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이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함께 보시죠. 트로트 황제 태진아와 예능 대세 강남이 또한번 특급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테예요. 퀘스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진아입니다. 네. 최근 태진아는 각박한 현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가사가 담긴 곡 사람 팔자를 발표하고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듣기만 해도 들썩들썩 신나는 리듬과 재치 있는 가사로 남녀노소 불문한 인기를 끄는데 이 곡을 가수 강남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릴게요. 갔는데 녹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노래를.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아버 지금 부를게요. 대답도 안 들었어요. 저 그냥 들어가서 노래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야 좋다 하더라. 이거 괜찮다. 그래서 아버지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시작된 태진아와 강남의 콜라보레이션. 두 사람은 똑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똑같은 표정과 포즈로 앨범 재킷 촬영에 나섰는데요. 자켓 사이즈도 맞지? 저 신발도 맞지? 그 바지 기장까지 다 맞아. 참 희한한 거. 이게 다내 옷이에요. 태진아와 강남은 비슷한 신체 조건에 이어 목소리까지도 흡사해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합니다. 강남이 목소리가 나하고 비슷한 데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강남이고, 강남아. 네 목소리하고 내 목소리하고 너무 비슷한 데가 많으니까 그렇죠 아버지 제가 들어도 그래요. 그래서 둘이 가끔 목소리 헷갈려요. 이거 누가 불렀는지.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해 전통시장이라는 곡을 발표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 바 있던 터라 이번 듀엣은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반응이 어마어마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뜨거운 관심 속 이날 현장에는 가수 김장훈이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요즘 같은 시절에 어렵고 뭐 속이만 이렇게 유행이 되는데 사람 팔자 시간 문제더라. 희망을 갖고 살자. 태진아, 김장훈, 강남은 나란히 앉아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동작으로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왼쪽! 오른쪽! 앞에! 이처럼 사람 팔자 뮤직비디오에는 김장훈뿐만 아니라 특급 카메오들의 출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에 카메오로 출연하는 친구들이 좀 여러 명 있어요. 예, 지금 뭐 탤런트 유미라 씨도 있고 뭐 제시하고 에일리도 아마 카메오 잠깐 들어올 것 같고 예. 키스신까지 연출될 것으로 알려져 강남의 설렘과 기대는 극에 달해 웃음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사랑은 돈보다 좋다 찍을 때 마야하고 결혼식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키스신이 있었거든요. 이게 요번에 키스신은 그때 마야하고 하는 거지만 요번에 과연 어떤 누구요? 배우하고 할 건지 어떤 가수하고 할 건지 그 키스신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걸 제가 할지 아니면 강남이한테 시켜야죠. 그거 뭔 소리입니까, 아버지? 진짜? 아버지 결혼하셨잖아요. 나는 결혼 안 했잖아요, 아버지. 아, 그래? 네? 키스. 네. 오, 야, 좋다. 일이니까. 네. 어쩔 수 없죠. 일이니까. 네. 태진아와 강남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강남이가 앞으로 제 나이가 될 때까지도 영원히 우리 가요계에 남아서 히트곡을 쭉 내면서 가수 활동으로 영원히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욕이 장난 아니에요. 의욕이 장난 아니어가지고 빨리 하고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서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게 제가 배울 게 많습니다. 엊그저께 아버지 쓰러졌어요. 갑자기 저 응급실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활기찬 분이 갑자기 쓰러져 있으니까 좀 깜짝 놀랐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쉬세요. 예? 좀 쉬셔야죠 그래도. 예? K스타 시청자에게 전하는 추석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추석 여러분들 행복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저는 그냥 집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주십시오. 정말 넉넉한 한가위 되시고요. 가족 모두가 건강한 추석이 됐으면 하기를 저희들은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강남 태진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희들 노래 사람 팔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K스타 시청자 여러분 사랑해요. 가요계 선후배 관계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태진아와 강남. 계속해서 두 사람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이보람입니다.